지금 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한 2, 3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길게 서 있으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딱 취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더 백스윙 뭘로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백스윙을 들때 시작을 알리는 듯한 동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들려고 하다 보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멘붕이죠. 백스윙을 어디로, 어떤 느낌으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평소에 스윙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들어서 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한 2, 3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길게 서 있으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딱 취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더 백스윙 뭘로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 26년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고 백스윙을 들었는데 사실 그 움직임만 있다면 저절로 백스윙이 들어졌는데 그걸 완전히 쏙 빼놓고 백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어드레스 선데 체중이 잘 분배가 잘 되어 있나? 너무 앞으로 쏠린 게 아닌가? 너무 숙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런 의심들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스윙을 할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아 내가 이리로 치면 공이 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체중이라든지 혹은 백스윙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의 의심을 가득 품고 스윙을 하는 것두 개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백스윙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동작은 스윙에 대한 생각을 잡념을 좀 줄여줄 뿐만 아니라 리듬감을 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스타트 동작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타이밍 맞추기가 훨씬 쉽다는 점입니다. 리듬 타기도 좋고 훨씬 더 부드럽게 스윙을 하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다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공도 정타로 잘 맞았고, 괜찮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제 평상시 스윙보다는 좀 굉장히 빠른 듯한, 백스윙이 굉장히 빠른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제가 치는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시작하기 전에 살짝 움직였다가 스타트 동작을 알리는 동작을 하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은 완전히 다른 스윙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상대적으로 백스윙이 굉장히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전환 동작, 트랜지션에서 뭔가 부드럽지 못하고 급하게 좀 반동으로 튕겨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스윙은 올라갈 때부터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한 샷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 저희가 코스 혹은 코스에서도 좀 중요한 상황에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시다면 미스의 폭은 훨씬 크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힘을 좀 빼시고 기왕이면 좋은 스윙으로 좀 하체 리드로 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내가 하체를 잘못 쓰고 힘을 잘못 빼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셔야 조금은 수월한 골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프로니까 그런 거 아니냐, 프로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아마추어라서 어렵고 프로라서 조금 더 하기 수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만 놓고 봤을 때는
프로들이 가는 방향, 프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습, 그런 느낌의 방향으로 가셔야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백스윙 시작할 때 스타트 동작을 어떤 느낌으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가는 듯한 느낌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면 이 손이 살짝 아래로 눌렀다가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합니다.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기 전에 살짝 손이 낮아졌다가 시작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두 가지 동작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되는 동작이라서 이두 가지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좀 해보시면 조금 수월하시게 스타트 동작을 만드실 수도 있고, 굳이 이두 가지 방법이 아니더라도 백스윙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동작에 대한 느낌만 있으시다면 그걸로 충분하시니까요. 스윙을 하시기 전에 좋은 리듬감을 가지고 부드럽게 치고 싶다면 분명한 스타트 동작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스윙을 한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좀 궁금하셨거나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연습해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